매일 아니고요. 매일 들어오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6과 한번 불어볼까요, 여러분? 네. 이제 2옥타브에서 2옥타브 올라갈 때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게 이러면 음정도 달라져. 그쵸? 아래로 눌러 부르지 말고 여기를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느낌으로 불어주시고, 여기 가로 2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E플랫키에 미끄러뜨리지 말고 C키를 누른 채로 연주한다. 저음 G보다 리듬은 아랫간 키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맨 마지막에 도도도도 있잖아요. 2옥타브도에서 1옥타브도 그거 누를 때 이렇게 E플랫키에서 이렇게 도도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 말고, 그냥 이게 C키거든요. 이거 두 개가 눌러지는 거, 이걸 C키라고 한답니다. 이걸 누르고 하라는 거예요. C키 누르고 이렇게 누르라는. 그래서 옥타브는 내려올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트는 느낌이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를 통해서 불면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자꾸 공기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면은
소리 자체가 달라지니까, 예, 이거 특히 하행할 때 소리를 좀 많이 체크를 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 2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는데, 여기에도 각주를 그럼 미리 보고 갈게요. 오른손 새끼손가락은 반드시 이 플랫키를 누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플랫키가 이 주걱 이거잖아요. 근데 아주 초보자분들, 이 특히 저음 솔부터 새끼손가락을 안 누르고 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플랫키를 안 누르고 부시는 분들, 새끼손가락 누르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2번 한번 다 같이 불어보도록 할게요. 둘, 셋, 넷. 지금 이제 3번은 4분의 3박자니까 예비박 3박 세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돼야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초보 말고 잘 하시는데 알 때 듣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여기로 보는 것보다 여기를 계속 올리면서 불면은 음정 맞출 때도 그렇고 훨씬 화음이 예뻐요. 소리가 동글동글하니까 직선으로 뻗어나가는 소리보다 공명시킨 소리가 훨씬 어우러졌을 때 아름답거든요. 4번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첫음 절대 밀지 않고 그냥 오 하고 입안 환경을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푸만 잘해 주셔도 소리 정말 좋아요. 이제 5번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바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6번이 점 4분음표 69잖아요, 여러분.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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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짝. 이게 한박이라는 거잖아요. 쿵짝짝이. 그죠? 쿵짝짝, 쿵짝짝. 미, 둘, 셋, 도, 둘, 셋, 파, 둘, 셋. 랄랄라, 시, 둘, 셋. 랄랄라, 라, 둘, 셋. 솔, 둘, 셋. 미, 둘, 셋, 도, 둘, 셋. 파, 둘, 셋. 랄랄라, 시, 둘, 셋. 랄랄라, 도, 둘, 셋. 이렇게 노래가 되잖아요. 했으면 랄랄라가 이렇게 눌리는 분들 많아요. 그게 아니라 그리고 랄랄라도 박자가 3박자 계열이면 강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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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랄랄라가 아니라 랄랄라겠죠. 그러니까 3박자 계열의 곡은 8분음표 한박 아니면 점 4분음표 한박.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맨 첫 줄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레, 레, 미, 미, 솔, 둘, 셋, 파, 둘, 셋, 도, 둘, 도, 레, 둘, 레, 파, 둘, 셋, 미, 둘, 셋. 요거 나오잖아요. 요거 진짜 애매하게 보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이거 항상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세우고 세우고가 정말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요 라인이 나와줘야 되는 게 포인트. 내려오셔서 네 번째 줄 여섯 번째 마디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요거 나오잖아요. 렐레둘 민미둘 솔둘셋 파둘셋. 지금 제가 이렇게 막 렐레둘 민미둘 솔둘셋 파둘셋 이렇게 입으로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이런 연습이 돼야지 박자를 잘 분석하실 수가 있어요.
39페이지 스타카토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카토를 가보시면 그 예에 보시면 쓰기와 내기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스타카토는 다 알잖아요. 원래 만약에 도가 4분음표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8분음표 길이로 이렇게 낸다는 거. 그래서 예를 보면 원래는 쓰기에는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게 스타카토잖아요. 이런 식으로 본다는. 그런데 그 스타카토 하실 때 앞으로 되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스타카토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혀를 천장에 댔을 때, 혀를 천장에 댔을 때 혓바닥과 입 천장이 이렇게 딱 혀를 천장에 대고 있으면 여기 동그란 공기 안 느껴지세요, 여러분? 그 공기가 동그래야 돼요. 그게 혀를 딱 대면서 툭 하고 여기를 올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카토가 툭가 아니라 툭 하고 여기를 올려주는 거다. 연습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해보세요. 연습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해보세요.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맨 처음에는 텅깅으로 해주시고 두 마디 지나서 세 마디째부터 스타카토 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네, 네. 주시고 슬로가 나오죠. 그 되도록이면 알테가 참 유익한 내용들이 많아서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위에 그 내용들을. 그래서 슬로 안에 음을 끊지 말고 손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여서 불고 그 두 번째 음은 약간 사라지듯이 부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첫 음을 그랬으면 이거보다는 느낌으로 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을 다 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내용 읽어보시면 스타카토가 번갈아 나오는 활발한 곡에서는 슬러의 끝을 스타카토와 비슷하게 짧게 끊는 것이 보통이다. 써져 있죠. 만약에 엄청 빠른 곡이 있어요. 빠른 곡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내려오는 것보다 이렇게 내려오는 게 훨씬 더 활기차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둘, 셋, 넷. 슬로와 스타카토의 연습.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웬만한 콘첼토에 다 나오죠. 그래서 그 밑에 각주를 보시면 스타카토 앞에 슬러는 짧게 끊는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 처음 배우실 때 이렇게 톱으로 잡는다든지. 그래서 스타카토 두 개가 다르게 들리시는 분들은 녹음을 해보시고 내가 스타카토 두 개를 다르게 부는 것 같네? 그러면 그거 진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 우선 천천히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86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셋, 넷. 그러면 원래 박자인 96 한번 가볼까요? 둘, 셋, 넷.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까지 배웠던 스타카토와 슬러, 슬러와 스타카토의 완결판인 연습이 있죠. 그거 한번 볼까요? 그거 보시면 이게 따따라따따라 띠라리라 디라다따라 라빠 응따리빠 삐라빠. 이거 생각보다 박자 이상하게 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정말 자유롭게 박자를 예, 치시는데 항상 박자는 이게 내려 치는 박자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게 자꾸 변해. 변하지 말고 따따라 따따라 디다리 나디라 따따라 랍밥 안 따리밥 삐라빠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 둘. 그냥 스케일인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레미파솔라시 도를 할때 여기서 나와야지 이렇게 누르지 말기. 여러분 우리 항상 띄우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 둘. 하겠습니다. 뭐 8번은 아까 우리가 네 옥타브 많이 해보셨으니까 8번은 별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 둘.
바로 옥타브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옥타브 연습이잖아요. 진짜 중요해요. 이거 할 때 이렇게 입안의 환경을 오 이렇게 한번 들어 올려보세요. 하품하는 사람처럼. 40페이지. 이거 이제까지 배웠던 거가 완전히 다 나와 있잖아요. 총망라. 도시라 솔의 솔은 짧게. 그리고 이 시도 너무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좀 가볍고 예쁘게. 어 그리고 나서는 뭐 중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했을 때도 이런 거보다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예. 항상 첫 박은 좀 더 빰빰빰빰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첫 박을 부실 때 너무 똑같이 하지 마시고 약간 느낌이 좀 더 앞으로 나가는 느낌으로 불어주시면 예, 훨씬 더 리듬감이 좋게 들려요. 그리고 이 곡은 중요한 게 41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거기는 박자 잘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41마디에 두 번째 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끝나잖아요. 하나, 둘, 하나, 둘.
하시다 보면은 또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까 그 76은 성공하셨었잖아요. 그럼 바로 88로 가지 마시고 80 갔다가 84 갔다가 네. 그리고 88 박자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76에서부터 가시는 게 훨씬 공부가 많이 되실 거예요. 플러스로.